고맙습니다. 반갑고 오늘 아주 특별한 인연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아주 귀한 자리고 미국의 그 유명한 모슬로우라는 코스가 사람이 사는데 왜 사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다섯 가지를 성취하기에서 산다고 해요. 다섯 가지. 첫째가 생존권이죠. 먹고 입고 하고 집 살고는 거주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안전의 추구입니다. 소위 주변 환경이 편안하고 사람 살맛 나는 환경이 되어야만 사는 거지 우크라이나처럼 전쟁이 난다든지 또 사회범죄가 심하든지 이런 불안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지금 안전을 관리하는 그런 업에 종사하신다니까 대단히 존경스럽고 많은 사람들이 아마 부러워하는 직업을 가지고 계신다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안전의 욕구입니다. 세 번째가 이제 조직의 욕구예요. 사람은 인간관계를 맺고 살잖아요. 사람은 홀로 서 있질 않아요. 사람 인자를 보면 두 글자가 이렇게 합쳐져서 기둥을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관계 속에서 산다고 말해요. 연대 속에서. 그것이 조직이라는 조직. 가정도 조직이고 사회도 조직이고 여러분들이 나가는 직장도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조직이 있어야만 사람이 튼튼한 울타리가 돼가지고 살아가기가 쉽다. 그래서 그것을 욕구에 세 번째 넣어놨어요. 첫 번째는 생존의 욕구고,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고, 세 번째는 조직의 욕구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이상의 추구입니다. 어느 정도 그런 조건이 갖춰지면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할 이유가 있다고 말해요. 다. 그럼 나름대로 꿈이 있어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추구해 가는 거예요. 이상에 관한 실현, 그걸 추구해 가는 거예요. 나는 뭐 사회 봉사 활동을 통해서 생의 보람을 느낀다든지 또는 나는 어떤 학교 같은 걸 하나 건설해 가지고 좀 학생들을 모아서 후세를 양육해 가는데 큰 기여를 하고 싶다든지 또 어떤 기업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시켜 본다 이런 꿈이 이상, 그 이상을 실천하려는 욕구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게 네 가지예요. 그러니까 네 가지가 어느 정도 갖춰지면 이제 사람은 비로소 아 내가 사람 이 땅에 태어나서 할 일을 했구나. 그런데 완전히 행복 단계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목표가 실현돼야 된다 이게 실현. 그러니까 이상으로만 남아지는 꿈으로만 남아지면 안 되고 꿈이 실천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성취했을 때 자기가 갖고 싶은 걸 가졌다 이게 이루고 싶은 걸 이뤘다 이게 그럴 때 비로소 욕구의 충족이 왔다. 그래서 그런 사람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일반화로 들어가면 행복이 뭐냐 그렇게 얘기하면 첫째가 건강이고 둘째가 경제고 셋째가 우정입니다. 우정.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친구를 갖는 거. 이런 것들이 보충되면 이제 사람이 살 만큼 살면서 할 일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이제 이 사회의 안전 또 아까 주변 사람들의 안전을 위해서 경비 업무도 하시고 또 여러 가지 그런 조직에 연관이 된 조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일을 다른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신다니까 대단히 존경스럽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서 굉장히 그 사회가 안정된 나라예요. 그래도 우선 뭐 미국 같은 사회 보세요. 매일 총기 사건이 나잖아요. 사람을 죽여요. 그리고 항상 불안한 거예요. 제가 뉴욕에 그 흑인촌을 가봤는데 그 우리 한국인들이 운영하는 그런 가게가 있어요. 근데 물론 한국 사람이니까 한국인들을 찾아서 가게 상황도 좀 보고 물건도 살 거 있는가 하고 딱 들어가면 그 가게 주인은 우선 먼저 그 책상 속에 넣어놓은 권총에다 손을 대요. 상대가 들어오는데 반갑게 맞이하기 전에 권총에다 손을 댄다고. 누가 적이 침입해서 자기를 해치려는지 자기가 지금 모아놓은 돈을 강탈해 가려는지 모르니까 권총에다 먼저 손을 댄다. 이게 얼마나 불안한 관계입니까? 그래가지고 안심이 돼야만 권총을 내려놓고 대화를 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회가 세계 지구촌에 많이 있어요.
그리고 불안한 사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근데 우리는 그래도 상당히 안전한 사회에 살고 있다. 그래도 아직도 우리가 이 전쟁으로부터 못 벗어났죠. 가난과 전쟁, 이제 겨우 가난 하나 벗어나고 전쟁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는 여기까지 왔는데 결국 분단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협하는 하나의 불안을 늘 제공한다. 그래서 한국인들은 트라우마가 많아요. 트라우마. 항상 불안해요. 그래서 행복지수에 가면 60, 70등으로 내려가고요. 경제로는 한 10위권까지 올라왔는데 행복지수를 재보면 70이 밖으로 나간다고 말이에요. 항상 불안하다 이게. 지금 최근에는 김정은이가 아주 거리까지 재고 있어요. 예를 들면 청주 비행장은 372km, 군산 비행장은 398km. 이게 딱딱 재서 지시를 해요. 연속 미사일을 발사해야 된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전쟁 나면 두 공항이 제일 아주 업무가 커요. 청주 비행장에는 미국의 최신의 전투기 F-35A라는 소위 스텔스 기능을 가진 전포 폭탄을 잔뜩 싣고 북한을 공격할 수 있는 전투기가 있어요. 스텔스 안 보이는 레이더에 포착 안 되는. 그다음 군산 비행장에는 미국의 괌이나 일본의 기지에서 일단 군산 비행장에 와요. 그 F-22라고. 소위 그 미국이 갖고 있는 전투기 중에는 가장 성능이 우수하죠. 뭐 잘 알지만 전투기는 누가 먼저 적기를 발견하느냐의 싸움입니다. 누가 먼저 적기를 보느냐 이게. 그래야 먼저 단추를 눌러서 미사일을 발사할 거 아니에요? 그럼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일반 전투기, 소위 북한이 지금 보유하고 있는 최신의 전투기가 미그-23입니다. 미그 20, 옛날 19기 이웅평이가 몰고 왔죠? 그로부터 이제 발전해가지고 소련에서 도입한 건데 23 전투기에서 우리로 말하면 F-15 전투기 정도 되는 거예요. 이글 전투기라고. 근데 그런 전투기들은 적기를 발견할 수 있는 거리가 113km예요. 113km. 그러니까 서울 상공 평양 이상을 다 푸는 거죠. 113km. 그런데 지금 미국이 최신의 전투기 어느 나라에도 안 팔고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F-22는 371km로 봅니다. 그래서 세 배는 뭐 저 중국의 장춘 비행장을 봐요. 옛날 신경. 그러니까 얼마나 성능이 우수합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대수가 500대다 뭐 700대다 해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F-22 두 대만 뜨면 그냥 뜨기도 전에서 가랑져버려요. 대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비행장을 운영할 수 있는 비행장이 청주하고 군산에 있어요. 군사비행장이죠, 최고의. 근데 이걸 폭격해버린다, 이게. 그럼 비행기는 활주로 없으면 뜨는 거예요, 못 뜨는 거예요? 못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 빨갱이를 만드는 거예요. 응? 소위 지금 창원 간첩, 청주 간첩,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전부 다. 응? 그 지역에 아주 일반적인 정상적인 조직 속에 들어가서 사회활동을 하다가 옛날에는 간첩 그럼 지하에 있었잖아요. 지하에 땅속에서 멀리 비밀리. 지금은 공개적으로 노출돼가지고 있어요. 다 무슨 각종 봉사단체, 시민단체, 환경단체, 심지어 인권단체까지 들어가 있어요. 국가 돈 가지고 운영해 간첩이. 전부 국가의 NGO 그룹에 들어가 돈 타다가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유사시에만 아로 혁명조직의 지시를 받아요. 이석기 같은 혁명조직. 지금 민노총의 위원장 유경수라는 사람이 이석기 바로 밑에 부하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이 위험한 거예요. 그 조직국장이 북한 간첩이라는 게 발견돼서 조사받고 형이 지금 아직 확정 안 됐습니다만 지금 재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우리가 사회가 얼마나 불안하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공항이라는 것은 활주로 없이 비행기 떴단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그러니까 미국이 최신의 F-35B를 개발해가지고 수직으로 뜨는 비행기가 나왔어요, 미국에서. 근데 아직 우리나라는 못 가져왔어요. 활주로 없이 뜨는 거예요, 비행기가. 그러니까 그런 것은 이제 항공모함이나 이런 또 웬만한 이지스함 같은 데 비행기 하나 만드는 공 그냥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무서운 무기는 수중으로 돌아다니는 잠수함. 거기서 발사하는 SLBM이라고 하는 소위 잠수함 발사 미사일 있잖아요. 이런 걸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상당히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죠. 잠수함.
아무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한일 관계가 왜 중요하냐면 역사 문제, 옛날에 무슨 정신대가 어떻고 무슨 뭐 어? 그 강제 징용당해가지고 배상금 덜 받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전쟁과 즉시에 대한민국의 모든 위험한 시설들, 원자력 발전소라든지 관공서 지휘소라든지 대통령실이라든지 용산에 이런 건 일시에 파괴된다고 가정을 해야 됩니다. 일시에 폭격을 해버려 불과 한 2, 3분 내로. 그러면 대한민국의 공항이 하나도 비행기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투기가 우수 아니면 무슨 저 레이더에 포착이 안 돼 의미가 없어요. 뜨질 못하는데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미 공군기지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차 공격이 일본에서 출발해가지고 와야 그게 일본이 중요한 우리의 병참기지예요. 6.25 전쟁에서 그랬지만은.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정상화해놓지 않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아죠. 김정은은 100에 99.9가 전쟁을 할 가능성을 가진 사람이에요. 이 사람 퍼스널리티 자체가 정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 운명이 별로 얼마 안 남았어요, 저 사람. 지금 최근에 그 얼굴만 보고도 건강을 체크하는 시스템들이 다 있어요. 보니까 병을 몇 가지가 여기서는 과체중. 한 100kg 정도 나가야 할 사람은 143kg까지 나가요. 맨날 폭주하고 불안하니까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밤에 처먹는 거예요. 치킨이 뭐니. 그러니까 100kg 정도만 유지할 몸에다 140kg를 달고 다니니 모든 장기가 재기능을 못해요. 그러니까 수명이 단축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70 이상 살 사람이 40대 가서 죽는 거예요. 지금 많이 보면 3년 늘 찌근찌 본 사람이 5년을 보는 거예요. 거기다 당뇨 합병증, 그 다음 우울증, 어? 그 다음에 또 동부에 통풍인가요? 그것까지 통풍 그것까지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 신경, 작년 7월 달에 중국 선양 제일병원에 가서 여기다 박는 걸 뭐라고 그러죠? 신경, 예, 스텐스 그거 3개 박았어요. 호흡도 곤란해요. 그러니까 늘 불안하니까 딸내미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주변에 자기가 좋아하거나 자기를 이뻐하는 사람, 자기가 이뻐하는 놀이개감을 갖고 있어 좀 안정되듯이 그 딸내미 10살짜리를 데리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정이 되는 거예요. 위험한 시설에 갈수록 심장이 더 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지어 미사일기까지 데리고 가고 장거리 미사일, ICBM 발사한 데까지 딸내미를 데리고 다니잖아요. 그 후계를 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생존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불가피하게 혼자서는 못 있어요. 늘 불안해. 주변 사람이 권총스러울 것 같다고. 우울증 생기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환경에서 지금 저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병상이 아니니까 모든 게 조급한 거예요. 근데 자기 당대 뭔가 이루고 싶다 이거예요. 지금 할아버지 꿈을 이루어주겠다 해가지고 핵도 만들고 지금 입밥에 고기 굽는 사회를 만들겠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가능이 없어졌어요. 이게 10년간 통치해보니까 불가능해요. 하늘이 안 도와요, 하늘이. 이 자연재해가 계속 겹쳐버려요. 그 다음에 코로나라는 것은 엄격하게 말하면 우리는 병하고 싸운 것 같이 생각하지만 북한은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여러분 잘 알지만 북한 경제는 80%가 장마당 경제입니다. 장마당 경제. 니 멋대로 먹고 살아라 그런 얘기요. 배급제도가 없어져 버렸어요. 평양을 제외한 지역에는 배급이 안 나가고 지방에는 고급 당원들이나 중요 업무에 종사한 사람들에게만 약간의 공급을 해요. 먹을 것을. 그 외에는 일체 없어요. 그러니까 80% 이상의 경제가 자기가 벌어서 먹는 장마당 경제다. 그러니까 옛날 우리 어릴 때 학교에다 학비 내려면 선생님이 너 안 가졌냐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장 보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장에 갔다 와서. 뭐로? 장에 가서 고추를 팔든 마늘을 팔든 뭐 들깨를 팔든 참깨를 팔아야 돈이 나와가지고 학비를 내잖아요. 그거 같이 전부 자력경제예요. 근데 자력경제는 반드시 뭔가 생산하는 데가 있어야 되고 물건이 여기서 들어와야 되잖아요. 수입을 해오든지. 근데 수입 루트가 정상적인 루트가 다 파괴돼 버렸잖아요. 아 지금 유엔 제재란 게 뭡니까? 중국이나 러시아가 일단 동참했잖아요. 첫 번째 제재에서는. 그러니까 정상적인 무역이 안 되죠. 그 다음에 송출도 안 되죠. 돈도 못 벌어오죠. 사람 못 보내니까. 그래서 간 사람, 이미 나간 사람은 못 들어오게 하려고 국경을 봉쇄한 거예요. 못 들어오게 하려고.
나간 사람이라도 국경이 봉쇄돼서 못 들어오니까 거기서 벌어서 돈을 붙일 수 있지 않냐. 이런 수단을 쓴 것이 국경 봉쇄라는 거야, 소위. 코로나를 막으려고 한 게 아니고. 근데 일단 국경을 봉쇄해 놓으니까 밀무역이 안 돼요, 일체. 밀수거래가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장이 안 쓰는 거예요. 공급이 안 되는데 수요가 있다 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요 기름, 예를 옥수수 기름이란 게 있어요. 그게 1kg에 7,000원 가는 것이 38,000원 가요. 5배, 6배가 올라갔어요. 응? 설탕, 1kg에 5,000원 가는 것이 29,000원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쌀값하고 서구 가격은 일체 밀거래를 못, 총살이야. 쌀 밀수하면 총살입니다. 이건 국가가 가격을 절대 못 움직이게 못 박아버렸어요, 아주. 석유하고 쌀은. 그러니까 쌀은 정부가 시장에다 내놓으면 그나마라도 거래가 좀 되지요. 가격은 못 올려도 국가가 규제라니까. 그런데 배급 줄 쌀도 없는데 어떻게 시장에 내놓겠어요. 그러니까 굶어 죽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도. 그래서 북한에서 최근에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응? 지난해 고난의 시기만큼은 아니더라도 이게 비참한 현실 아닙니까? 밀수가 되든 뭐든 간에 물건이 들어와야 시장이 열릴 거 아니에요. 내가 생산한 것들, 뭐, 농산물은 갖고 가요. 근데 농산물 팔아서 뭐 하자는 거예요? 생필품부터 여러 가지 모자란 것들을 사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외에 먹고 살 것들을, 입을 것들을. 근데 그것이 거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제가 거의 붕괴되어 있어, 지금. 그러니까 있는 놈들은 이제 뇌물과 쓰고 이제 이래가지고 지들끼리 거래하고, 북한에서 제일 지금 힘쓰는 놈들은 돈주라는 겁니다. 돈주. 시장에서 물건을 대주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 매대를 깔아주면 하루 종일 팔아요. 팔기는. 그리고 이제 20%를 주고 80%를 지가 가져가요. 옛날 거간꾼들, 어? 옛날 보면 소시장 같은 데서 막 후려 가격 쳐가지고 이쪽에다 팔고 남으면 좀 뜯어가고 그런 거간꾼 있었잖아요. 그 돈주라니요. 돈주. 그게 신흥 계급들이야. 응? 이놈들이 아파트 거래를 해, 아파트. 평양에 아파트 많죠? 그 처음에는 배급으로 주는 거예요. 사회주의란 것은 일체 개인 것이 없잖아요. 소도 국가 거예요, 소. 소 잡아먹으면 사형이야, 전부 다. 총살형. 그런데 무슨 집이 자기 것이 있겠어요? 공로자들, 뭐 핵개발에 참여한 뭐, 응? 공로자들. 그게 이제 무슨 저 뭐냐, 그 기술 아파트죠. 기술자 아파트. 그 다음에 체육인 아파트라는 게 있어요. 외국에 가서 금메달 같은 거 따오면 아파트 하나 줘요. 또 공운 아파트, 뭐 공을 세워서 간첩 자기들만 잡았다 이런 때 아파트를 줘요. 이렇게 거리가 평창한 것은 국가가 배급 주는 거예요. 근데 이 아파트가 공급되는데 실제로 들어가 사는 사람들은 돈 주고 사는 거예요. 프리미엄을. 최소한도 1억에서 3억까지 프리미엄이 있어요, 평양에. 우리 강남 같은 지역은. 전부 돈주가 내용적으로 이름은 그 공훈배우나 인민배우들이 전부 다 예술에 튀어나온 기질이 있다고 해서 아파트를 하나 받았어요. 근데 살기는 돈주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짓거리까지 하냐면 여행의 자유가 없으니까 이동을 못하죠. 근데 신분증 없이도 타는 자동차가 생겼어요. 거기 시외버스라고 자기 그들도. 그럼 시외버스를 이제 허가받을 때 어디서 받냐? 군부대 수송용으로 그 지역에 부대가 있잖아요. 그 부대장이 허가를 내줘요. 군부대 수송용 차, 수송차. 그게 군인차야. 근데 여기다가 원산행, 어? 저 함흥행, 해산진행 이런 걸 써붙여가지고 몇 시 출발 그래요. 그럼 장사하는 사람들이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그 우원히 몰려가서 보따리째 들고 버스 타요. 가격도 달란대로 줘야 돼. 그날 손님 많으면 3배 올라요, 가격이. 없으면 또 떨어져요. 돈줄한 거 하는 짓거리가 그런 거 하는 거 아닙니까? 가격, 지멈대로 막 결정하고. 그래서 떼돈을 벌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김정은이라는 놈은 이제 또 그 돈 많은 사람들의 돈을 대부분 달러나 중국의 위안화로 거래하거든요. 북한 돈은 종이 조각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으니까. 근데 돈이 이제 안 나오잖아요. 무역을 못하니까 돈 안 생기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이 내다 파는 것 중에 아편이 있어, 아편. 마약. 그거 팝니다. 그 다음에 화폐를 유조해요, 유조. 어? 화폐를 유조한다고 말이에요.
이제 이런, 그 다음에 해킹. 인터넷에 들어가서 돈을 훔쳐와요. 코인 같은 거. 그런 걸로 이제 국방비 쓰고 다 그런 짓거리. 김일성이 그 39호실 총책이 돈 벌어다 갖다 주면 이제 지가 소위 그 약 한 300만 정도를 관리하는데 그 중에 핵심 요원이 3만 명이에요. 요 사람들을 전부 뇌물로 관리하는 거예요. 뇌물로. 롤렉스 시계로, 자동차로, 심지어 뭐 고급술로. 양주 한 병에 뭐 보통 우리는 뭐 몇만 원짜리 먹는다면 저놈들은 뭐 천만 원, 이천만 원짜리 처먹어요. 그런 걸로 전부 다 관리하는 거예요, 인맥을. 근데 그것도 지금 제재가 돼요. 심지어 배로 싣고 오는데 중간에서 검열하잖아요. 사치품도. 심지어 화장품까지도. 그러니까 일단 돈은 전부가 다 고급 관리나 돈주들 손에 들어 있습니다. 북한 돈이. 그 달러에 전부. 그것을 걷어내기 위해서 외제 상품, 백화점을 거창하게 만들어가지고 외제를 공공역에 팔아요. 외화를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럼 있는 사람들만 끌어다가 거기서 쓰는 돈을 국가가 이익을 챙기면서 걷어들이는 거예요. 요런 통치체제가 지금 북한 체제입니다. 여러분 알지만 그냥 지금 김정은이가 통치 시작한 지가 11년째 됐어요. 근데 11년이면 5개년 계획이 두 번 지나갔다고 말이야. 근데 첫 번째 계획에서는 마이너스 3.1%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근데 작년에 끝난 두 번째 계획에서는 마이너스 4.6% 성장했어요. 마이너스 성장. 어느 것도 성장 안 됐어요. 어떻게 이 밥에 고기를 먹겠어요. 그래서 인민들이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요동을 치고 여기저기서 좀 폭탄 테러가 나오고 그 군중 시위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과거처럼 정보가 제한되어 있으면 정보가 통제되면 이쪽에서 일하는 일을 못 봐요. 몰라요. 서로 계속 조직성 감시하니까. 근데 지금은 누구나의 스마트폰을 다 가지고 있다 이게. 지금 북한의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통계는 국가 통계에 보면 452만 대 나와 있어요. 근데 실제 갖고 된 것은 약 800만 대가 손에 쥐어 있어요. 그럼 인구 한 2400만 되는데 800만 대면 얼마입니까? 세 사람 머리 하나는 가지고 있다 이게. 어떤 정보가 차단되겠습니까? 유언비어라는 것은 더 전달이 잘 돼요. 그러니까 북한도 혁명이 일어날 단계가 됐어요. 경제적으로 봐도 한 1300불 되거든요 지금. 근데 왜 안 되냐? 원치 어려서부터 교육을, 사상교육을 철저시켜놔서 그 벗어나질 못하는 게. 벗어나면 죽음이야 그 사람들은. 예를 들면 제주도에 가서 코끼리 쇼를 한번 보면 잘 알아요. 코끼리 막 10톤씩 나가는 코끼리가 막 걸어다니잖아요. 근데 이놈들을 창고에다 저녁에 재울 때 조그마한 철사줄 하나 채워놨어요. 그 코끼리가 밟아버리도 끝나는 거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도 안 가요. 왜? 어릴 때 코끼리에게 전기를 통하게끔 해가지고 거기 가면은 감정이 돼가지고 충격이 온다는 걸 이미 알아요. 코끼리가. 그러니까 요 철사줄 하나를 보고도 안 가는 거예요. 어릴 때 받은 충격 때문에. 평생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이게 일종의 조건반사 교육이라고 하는데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생기면 그것이 확실하게 자기를 규제한다는 걸 알아요. 거기다가 일주일 단위로 두 가지 조직체계 속에 들어있어요. 북한 사람들은. 하나는 생활총화라고 해요. 생활총화. 생활총화. 그것은 동네 다섯 집을 한 단위로 묶어가지고 거기에 팀장이 하나 있어요. 인민반장. 그 사람이 늘 일주일 동안 생활보고를 합니다. 중앙당에다가. 자기 질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에 모여가지고 다섯 가구가 모여서 맨날 김일성 어록, 김정일이 어록, 김정은이 지시 이걸 탐독해요. 읽어요. 노동신문이나. 이거는 자기 반성을 해요. 지난 일주일 동안 동무들이 뭘 잘못했는가를 반성해 보시오. 그럼 차례로 얘기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참 당과 수령님에게 엄청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요. 북한은 집집마다 자기 벽에 앞벽에다가 김일성, 김정일 또 어떤 집은 김정숙이 사진까지 붙여놨어요. 김일성의 어머니 부인 김일성의 김정일 어머니죠. 김정숙이 혁명 여사라고. 그런데 눈 뜨면 거기 가서 신앙처럼 인사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 십자가 앞에 인사하듯이.
밤새 잘 주무셨냐고. 근데 한 사람이 설사가 나가지고 거기 인사를 못하고 화장실로 가버렸다 이거야. 그리고 설사 끝난 뒤에 반성을 하는 거야. 아, 수령님께 인사를 먼저 드리고 뛰어야 할 텐데 원치 급하다 보니까 거기 갔다 이거야. 그걸 고백하는 거야. 나는 참 수령님과 당 앞에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인민반장이 그래요. 그럼 동무는 뉘우침은 있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가? 그럼 거기서 반성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는 배가 살살 아플라고 기미만 보이면 먼저 인사를 올려놓고 대기하고 있다 화장실로 가겠습니다. 그럼 박수 쳐요. 아, 인민반들이 동무가 아주 반성이 지극하게 잘 됐다 이게. 그것 그럴만 하잖아요. 근데 자기 반성만 하게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상대를 한 사람 내지 두 사람을 고발해야 돼요. 상대방이 잘못을 지적해야 된다. 이게 누굴 보고 다니라 이거. 자기 조직 속에 있는 사람을. 그러면 대본에다가 내가 어제 아침인가요? 김동무 그 장마당 가는 것 같던데 그 수령님께 인사도 없이 막 삐두마뇨 이렇게 지적합니다. 응? 장마당 가려면 동네에서 집에서는 집에가 초상화가 있고 조상이 그 다음에 장마당 가려면 동네마다 입구에 모자이크로 된 초상이 초상화가 있어요. 거기다가 인사를 올리고 다녀서 와서 인사하고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봤단 말이야. 장마당에서 누가 일찍 오라고 그러니까 물건 들고 뛰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인사 안 하고 간 걸 봤단 말이야. 김동문은 어제 그 뭐가 급한 일 있는데 장마당 가면서 수령님께 인사도 없이 뛰더만요. 이러면. 아, 그러면 그때 반성을 합니다. 저도 많이 뉘우쳤습니다. 김동무가 참 저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높이 가져주니 고맙습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오늘 여러분 앞에 가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지만 속으로는 뭐라고 했어요? 개새끼가 나만 쳐다보고 다녔나? 그때부터 이제 그 다음날부터는 그놈만 쳐다보고 다녔나? 어디로 뭐 잘못한 거 있는가 하고. 이래서 상호감시가 되는 거예요. 이 체제 속에서 하니까 조금도 딴 생각을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체제가 지금 70년을 넘게 진행되고 있으니 얼마나 인권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몰라요. 사람들은 자유니 민주니 어림도 없어요. 뭐 집회 결사 정치적 결정 이런 거 없어요. 기본권 생존이 안 되는데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거기에. 끄뜨거운 공개 처형 해버리잖아. 동네 사람들 어린애들까지 모아놓고 총살을 시켜요. 소잡아 먹었다고. 국가 재산을 탐해가지고 저런 범죄를 저질렀다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열병식 하잖아요. 열병식. 열병식은 의무적으로 깃발 걸고 창문을 열고 밖에 나온 사람은 지정된 사람만 나와요. 밖에 길거리에 온 사람은 다 성분이 좋거나 당에서 혜택 주는 거예요. 그 열병식에. 근데 일반 사람은 집에서 아파트 5층에 살든 10층에 살든 문을 열고 열렬히 박수를 친대. 애기도 의무적으로 3살 이상은 다 데리고 나와야 돼. 그래서 박수 치는 걸 가르쳐야 돼. 근데 어떤 분이 8층에 사는데 5살 먼 아들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놈이 군복만 보면 경기를 일으키는 거야. 경기를 막 후두룩 떨어. 그래서 그냥 안방에다 재우고 두 부부만 나와서 환영을 했다 그런 얘기야. 그 다음날 그 집이 없습니다. 보안서에서 와가지고 추럭 하나 갖고 와서 살림 딱 싣고는 쫙 산수갑산으로 쉬어갖고 옮겨버려요. 아파트 살 자격 없다 이야. 응? 당에 그 열렬한 환영식에 자식을 안 데리고 나왔다 그러니까 뭐 물어보지도 않아요. 뭐 무슨 뭐 그 애기가 무슨 경기를 일으키는 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냥 새벽에 와서 짐 싣고 우린 모릅니다. 당에 지시오 갑시다 하고는 그냥 싣고 살림 몇 개 딱 싣고 갔다 내려와 버린 거야. 그게 정치범수용소예요. 따질 수도 없고 물어볼 수도 없고 그냥 운명적으로 거기서 살 죽을 때까지. 이런 체제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말 우리가 도덕적으로 같은 민족인데 책임을 느껴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을 지금 뭐 짧은 시간에 다 말씀 못 드립니다만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대충 알면 정말 우리의 행복지수가 우리는 좀 높여야 되겠다. 불안해도 우리는 정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덕지다 이런 생각을 해볼 때가 들어있어요 저는. 자, 이제 우리나라 통일 문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우리나라가 지정학이라고 그래. 지정학. 정해진 위치, 나라가 자리 잡고 있는 터가 참 불행하게도
주변에 세계 최초 강국들이 있잖아요. 응? 자, 저 미국. 멀지만 가까이 와 있잖아요. 우리를 떠날 수가 없어, 미국이. 우선 한미동맹 있잖아요. 이번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세 나라가 모여가지고 공동의 안보 이런 거 다 결의했잖아요, 다시. 그래서 핵 확장 억제에 대한 정책을 논의했잖아요, 안보에 대해서. 그 외에도 뭐, 저, 뭡니까, 저 반도체 문제라든지 무역 문제, 그 다음에 공급망. 지금 이제 옛날 글로벌 시대는 모든 공급망이나 정보가 공유 됐는데 지금은 냉전 시대로 돌아가 버리니까 딱딱 규제를 하는 중국들이 수출할 걸 안 하고 딱 못 준다 그러고 어? 또 미국이 우리 보러 반도체 못 팔아먹겠잖아요 맘대로 그리고 미국에다 와서 공장 짓고 거기서 생산한 것만 세금이 없지 나머지는 관세를 25% 30% 붙이겠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냉전 구조 속에 그대로 들어갔고 이제 무슨 국제무역인 이런 말을 하기가 어렵게 됐어요 옛날에는 정보, 뭐, 노동, 뭐, 심지어, 뭐, 그, 금융, 이런 것들이 전부 자유롭게 이동해서 기술도. 근데 이제 자유롭질 않아요. 딱 편을 갈라가지고, 이런 자재는 못 준다, 이게. 아, 옛날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요소수란 게 요소수. 그거 하나 수입 못 해오니까 난리가 났잖아요. 그 다음에 일본에서 부품, 소재, 장비 같은 거, 이런 거 일본은 우리보다 앞섰으니까 거기서 많이 가져다 쓰잖아요. 우리가 지금 반도체 만드는 데서 원천 기술은 미국의 인텔에서 가져온다, 인텔. 참 돈 주고. 그 외에 장비도 다 일본 것이 들어가요.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하는 것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공급망을 제한해버리면 우리는 전부가 다 가공해가지고 파는 회사입니다. 중간재를 팔잖아, 우리가 기술 보태가지고. 우리나라에 무슨 원자재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재 사다가. 우리 기술을 합쳐가지고 거기서 중간재 만들어서 팔아먹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 이전에는 그냥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무슨 뭐 저 애들을 갖고 노는 저 뭡니까 어린이 놀이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그 가발 이런 거 팔았잖아요 옛날에 돼지 털가지고. 근데 지금은 이제 중공업 해가지고 상당한 수준이 올라왔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적으로 축적돼가지고 세계에다 판다더라도 우리나라가 완제품을 우리 원자재로 팔아먹잖아요. 그러니까 원자재는 수입하고 기술 가공해가지고 제품 만들어서 조금 높은 단계 제품을 판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공급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만들어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근데 다만 이 3국만이라도 미국이 또 그 규제하는 게 많으니까 우리 세 나라에게는 이런 협력 관계를 만드는 데는 아주 대단한 큰 성과예요. 과거에 정부는 우선 미국 정책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거니까 미국 정책이 못마땅하다 이게. 한미훈련이라든지 북한에 대한 핵 문제를 푸는 방식이라 이런 것이 이 지난 정부는 못마땅해. 왜? 성향이 다르니까. 정치적 성향이 다르니까. 지금도 그러잖아, 우리가. 좌냐, 우냐에 따라서 이 진실을 놓고도, 팩트를 놓고도 판단을 달리하잖아요.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하면 지금 어떤 당대표가 우선 기소된 것만도 4건 있어, 4건. 그럼 우리 상식으로는 저런 범죄자가 어떻게 당대표를 할까? 이런 일반적 상식 있잖아요. 근데 그쪽 편에 쓴 사람은 무슨 죄가 있냐? 어거지로 정치적으로 억압하려고 그러지. 있으면 왜 안 잡아가냐? 진작부터 잡아가지. 이렇게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몇 달을 조사했는데, 몇 년을 조사했는데 왜 안 나오냐? 어거지로 만들라니까 그러지. 이렇게 해버리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 양반 또 보통 사람이 하잖아요. 아주 변호사잖아, 변호사. 법망을 피해서 갈 수 있는 방법은 이미 알고 터득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완전한 증거를 포착할 때까지 법적 규제를 한다는 게 어설프겠다는 또 떼거리가 그냥 밑에 우리나라 거대 정치를 구성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프레임이랑 무서워요. 시각을 어디다 두고 보느냐. 그러니까 지난번 정부는 우선 한미 동맹관계 자체가 부당하다 이거예요. 왜 규제하냐 이게 빨리 작전권 내놓으라 이게 곧 죽어도 우리 대통령이 마음대로 전쟁도 하고 하다가 죽어도 죽어야지 이게 남의 나라가 창피해 죽겠다 이게 근데 우리 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었던 대한민국이 존재했겠냐 그 한미 동맹 때문에 우리가 경제가 여기까지 왔다 이건 인정한다 어? 불편한 거 뭐 있냐 미국이란 나라가 세계 27군데다 기지를 가지고 국가 간에 한 50개 국가하고 관계를 맺고 있는데 우리 거 최고다 아주 미국이 우리 안전키네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미국 같은 나라하고 관계 외에는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를 정복해버려, 정복. 아주 가져가 버리려고 한다, 이게. 근데 미국은 영토 욕심이 없어요. 반드시 정치세대가 안정되면 독립을 시키지. 그러니까 8.15 해방 때도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은 인식을 했더라면 이렇게 꼴을 안 만들지요. 근데 원치 2차 대전이 독일, 센 나라, 일본 이런 세리대로 붙었으니까 소련이란 나라를 끌어들이지 않으면 안 되니까 소련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전승국 조직 속에서 전쟁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소련의 힘이 강해져가지고 미국이 원자탄을 오키나와, 아주 히로시마하고 나가사키에 던졌어요. 미국도 원자탄 두 개 일본이 무릎꿇이라는 생각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래도 힘이 빠져가지고 미국이 본토에 상륙할 수 있다고, 일본 본토에 상륙한다. 어? 그때 일본군은 극단적인 저항을 할 것이다. 이 일본군 중에서 가장 훈련된 군대가 누구냐? 이 관동군이야. 38도선 이북지방에 있는 관동군. 어? 저 신경, 거기에 본부를 둔 관동군. 만주를 지배했던 동남아 일대 깔려있는 게 관동군이에요. 거기 한 100만 대요. 이 100만 군대가 본토로 돌아와서 죽을 각오로 저항을 하면 미군은 300만 명이 죽는다, 이게. 죽을 각오로 달라들면 못 당하잖아요. 그러면 그 100만 군대를 어떻게 못 움직여야 할까? 요건 러시아가, 중소련이 선전포고를 해서 그 군대를 잡아놔야 된다. 그래서 소련 참전을 요구한 거예요. 오라고. 근데 대답을 안 해, 소련이. 8월 9일 날, 일본 총독이, 일본 황천왕이 항복을 결정했어요. 발표는 15일 날 했지만, 그 정보를 소련이 알았다, 이야. 그래서 9일 날, 일본은 이미 손들어 버렸는데, 그 거저먹을 자리를 왜 버티고 있겠냐 해가지고 선전포고로 들어온 거야. 그래가지고 먼저 38선 도착 서울까지 와버렸잖아요. 9월 20일경에. 8월 20일경에. 8월 9일 날 일본 천황이 항복을 했다니까요. 내각 결정을 해서 그걸 이제 천황 방송을 통해서 15일 날 발표한 거야. 그러니까 이 정보를 소련은 알았다니까요, 벌써. 그래가지고 8월 9일 날 히로시마에 나가사키 떨어지고 즉각 참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어와가지고 우리 보러 도와달라 할 때는 언제고? 어? 관동군에 대한 무장해제권을 준다 그랬잖냐? 그럼 관동군이 38선 이북지방이니까 거기까지는 우리가 와야 할, 응? 약속이 되어 있는 걸 이행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우리한테 시비 거냐? 그래가지고 결국은 미국의 에치슨단이라고 미 국무장관이 38선을 기점으로 해서 남북을 상호 소위 장악한다. 이게 점령군들이 하는 짓이야. 그래 운명의 38선이 되어버린 거야. 그때 강하게 미국이 밀어붙여가지고 다른 지역을, 차라리 다른 지역을 화려해 주더라도 전리품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는 한반도 통일을 했으면 돼. 미국이 잘 몰랐어, 우리나라를. 그다 정치 집단들이 계속 미국 나가라고 하니까 49년 1월 달부터 시작해가지고 9월 달까지 미군 병사가 다 가버렸잖아요. 고문단만 남겨놓고. 그게 6.25를 불러온 거예요, 50년에. 어? 미군이 남아있는데 왜 전쟁이 나왔어요? 그래서 김일성이라는 스타한테 가서 얘기한 거 아니에요. 미군 다 가버리고, 어? 총 든 놈 하나도 없다. 고문단만 남았지. 그러니까 밀어버리면, 더군다나 박은영 얘기 들어보니까 박은영이 따라다녔잖아요. 남쪽에 지하조직 있고, 지하당원들이 있는데 남로당원이 있다. 이게 한 80, 90%가 되니, 80%가 되니, 서울만 점령하고 한 3일 버티면 지방에서 전부 자진해서 인민공화국 선포를 하고 나올 놈들이 있으니 남조선은 해방이 됩니다. 그래도 스타린이라는 분 또 경륜이 있으니까 가서 모태똥이한테 물어봐라. 모태똥이가 그래도 뒷받침을 한다고 해야 내가 무기를 지원해 줄 수 있지만은 군대까지 보내기는 미국과 관계가 껄끄럽다. 그래서 그 다음에 모태똥이 가서 졸라된 거 아니요. 제발 그냥 가도 된다는 사인만 하나 해달라고. 그거 다 박은영이 따라다닌 거예요. 박은영이가 입증한 거예요. 남로당이 지하조직이 한 80% 있다고. 그때 실제로 남로당에 속해 있는 사람이 한 70, 80% 됐다니까, 남쪽에. 근데 우리 한국 사람은 센스가 있잖아요. 금방 알아. 공산주의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이미 신탁이니 반탁이니 할 때 알아버렸어. 소련 통치 기술을. 그러니까 여기서 반탁운동이 일어나면서 우리나라는 벌써 안 된다는 걸 알고 지하조직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3일간 머물렀다 부산까지 못 온 거예요. 그때 3일만 안 머물었으면 낙동강 전선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죠. 부산 점령해버렸지. 우린 제주도에 가 있어야 돼. 참 하나님이도 온 거지 정말로. 하늘이 없이 그런 일이 가능하겠어요? 자, 아무튼 러시아, 소련이나 중국이나 북한은 한반도 전체를 자기들화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지정학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미국 하나는 영토 역심을 얻어. 다만 미국은 궁극적으로 중국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한반도가 전략적 가치가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한반도를 잃어버리면 일본 위험해. 일본이 잃어버리면 태평양 전체를 내줘야 돼. 그러니까 미국 전략에서는 한반도가 아주 전략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사드 배치도 미국 사드를 미군이 운영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 한국에 주는 거 아니에요. 그걸 한 5년 동안 환경평가니 못하게 해가지고 식량도 공급 안 되고 얼마나 고생했어요. 제대로 자리도 못 주고 잔디밭에 깔아놓고 앉았고 말이야. 무슨 환경평가를 5년씩 하고 있어. 지금 사드 무기는 고고도 미사일을 요격하는 거 아니에요. 고도 미사일. 여 패스트로이트는 중간 지점에서 미사일이지만은 고도 높은 데서 오는 거, 먼 장거리 미사일은 이 사드가 막는 겁니다. 근데 우선 사드는 기능이 잘 알지만 이 뭐라고 그러나 그 투시 저쪽 상대방을 보는 그 능력이 아주 뛰어나요. 감시 능력이. 그러니까 중국 전체 백산 일대에 있는 중국의 소위 그 미국과 싸울 수 있는 미사일 기지를 다 알아낸 거예요, 사드가. 그러니까 중놈들이 그냥 기를 쓰고 반대하고 우리한테 보복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허락했냐고. 그래서 지난 대통령이 가서 사인해 줬잖아요. 다시는 못 어겼다고. 그래서 간신히 풀었어.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 제정신 들어가지고 이제 실시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우리 지정학적 위치가 우리 한반도를 가질 때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은 자기 것이다. 통일 자체가 어떤 형태로 하든 간에 공산화 전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미국은 가치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지만은 한반도 영토 욕심은 없어. 다만 기지를 한반도를 통해서 중국의 중요 기지를 감시하고 타격할 수 있는 또는 요격할 수 있는 장소로서는 미국이 가치를 인정해요. 이것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타협이 안 되면 통일은 생각을 못 해요. 우리 팔자소관이야. 운명적으로 여기 쳐 있으니 어떻게 땅을 띄어다가 저 중남미로 가더니 중동으로 가기는 안 돼요. 뭐 기술이 있으면 뭐 유리겔라 같은 사람 데려다가 땅을 들여다 갖다 옮기면 되죠. 이게 이제 우리의 운명적 지정학적 가치예요. 지정학적 가치입니다. 근데 이제 가능성이 있느냐 이거예요. 가능성이. 통일 가능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지구촌의 2차 대전이 끝난 뒤에 분단된 나라가 네 군데 있어. 네 군데. 하나가 한국, 그 다음 두 번째가 베트남, 세 번째가 동서도, 네 번째가 저 중동에 있는 예멘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가난한 나라 예멘. 요 네 군데가 분단돼 있어요. 근데 잘 알지만은 베트남은 군사적 통일이 됐어요. 북부 월맹군이 월남공화국을 지배했고 거대한 미국이 무릎 꿇고 나와버렸어요. 파리에서 평화조약 맺어주고 와버렸어요. 못 견뎌가지고. 그러면 전쟁이 진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요즘 말하는 가짜뉴스, 조작된 정치공작, 그 다음 미국의 반전 여론, 이것이 발목을 잡아버린 거예요. 전쟁을 더 이상 못하도록. 그러니까 전쟁에서는 무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가짜뉴스입니다. 여론. 우리나라도 지금 자유롭게 이 유튜브에 보면 막 맘대로 막 그냥 어느 날 딱 보면 이재명 구속 이렇게 명 나와요. 문자가. 그럼 들어보면 그거 아니야. 구속될 것이다 끝나고. 그래서 책임 안 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북한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했어요. 그러면 뭐 대통령실이 변두리가 깨졌는데 가짜뉴스가 폭발해요. 대통령 사망, 전의를 상실, 전국 중요시설 폭파. 이러면 전쟁에서 진 줄 알고
손들 준비부터 시작하는데 어디로 붙어야 살까 하고 이런 아주 중요한 여론전. 이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베트남도 망한 겁니다.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민주 인사들이 들고 나온 승려들, 신부들, 전부 그 유명한 정치인들, 그 월남서 그렇게 떠들고 프랑카스 들고 막 분신 자살한 사람 다 어디 갔어 지금? 약 1천만 명을 죽여버렸습니다. 거기 베트콩들이죠. 베트콩 막 땅속 기어다니면서 싸워서 전쟁 게릴라들 요것도 한 700만을 죽여버렸어요. 싹 죽여버렸어요. 왜? 자본주의에서 산 놈들은 달콤한 맛을 봐가지고 잔소리가 많다는 거야. 대고 따져 뭘 이렇게 하냐고. 공산주의에서 따진 게 뭐야? 대들고 나오면 그냥 총살이지. 응? 그래서 북부 베트남 사람들로 사이공을 함락해서 쓰고 있는 거야 지금 다. 그걸 호치민 이름을 붙여가지고 호치민시 그러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그래서 월남은 지금 평균 연령 27세. 평균 연령 27세라니까요. 전부 젊어. 나이 든 사람은 싹 없애버렸어. 왜? 잔소리 한다고. 자본주의 맛을 보는 건 잔소리 한다. 돈 맛을 봐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각오 오면 공산화 통일도 가는 거죠. 여기 없어. 한 사람도 없어. 여러분들도 단맛을 봐가지고 잔소리 하기 시작해. 그냥 싹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애기들로부터 새로 키워서 베트남을 만드는 거예요. 요게 공산 월맹의 통일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통일 어디냐? 예멘이란 데가 통일됐어요. 87년에. 남북 간의 예멘이 정치적으로 협상을 해요. 권력을 논자, 둘이, 남북 예멘이. 그래서 국회의원 200명이거든요? 남예멘 인구가 많아요. 그러니까 남예멘은 110명, 북예멘 인구가 적은 90명, 국회의원 수를 논아요. 그 다음에 대통령은 남예멘이, 부통령은 북예멘이, 육군 참모총장은 북예멘이, 공군 참모총장은 남예멘이, 이런 식으로 배분했다 그러니 권력을.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군대를 총괄하는 합참의장이 있어요. 우리나라로 합참의장. 이 합참의장이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러니까 이걸 남예멘이 갔냐 북예멘이 갔냐 때문에 결론이 안 나는 거예요. 서로 가지려고. 3년을 싸우다 결국은 전쟁을 떠오는 거예요. 근데 다행히 북예멘은 미국이 지원해주고 남예멘은 소련이 지원해가지고 북예멘이 무기적으로 우위에 있기 때문에 남예멘을 공격해가지고 쓸어버렸어요. 그래서 통일이 된 거예요. 그것도 군사통일이야. 그리고 동서독 통일은 무슨 통일이냐? 저것은 일명 정치통일이라고 합니다. 선거를 통해서 통일했으니까. 그러나 엄격히 따지면 흡수통일이야. 서독이 동독을 흡수해버렸다 그러니까. 동독 사람이 서독으로 와버렸어 그냥. 베를린 양면 무너지면서. 그만큼 서독이 노력을 해가지고 동독 사람 마음을 가져와 버렸다 그러니. 이게 마음 통일이야. 이게 흡수 통일이야. 그러면 2차 대전 이후에 보니까 전쟁으로 통일하거나 그러는 마음을 뺏어오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물리적 통일이냐 정신적 통일이냐. 이게 이제 전쟁의 결론이야. 남북 통일도 마찬가지야. 외부에서 간섭해서는 못해요. 북한 사람이 저절로 남쪽으로 와버리든지 우리가 올라가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면 어떻게 없어요. 그 민족이 선택했는데. 아 그러니까 유엔이 우리나라에서 임시 총선거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남북한 총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한 정부를 가지라면 통일정부가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48년 5월 10일 선거 말이요. 근데 북한이 못 온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선거를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쪽만 선거해서 단독정부가 생겼네요. 그래도 그 덕분에 지금 여기 우리가 불을 누르고 이만큼 인간답게 사는 거예요. 만일 그때 그 꾀에 넘어가지고 김군 선생이나 김유식 박사처럼 합작이나 남북 간에 뭐 합작은 정부를 단독 정부가 아니라 통일정부를 만든다 했으면 정치에 휩쓸려가지고 완전히 좌익 정권 넘어가 버렸지. 진작 넘어가 버렸지. 그런 거 보면 이승만의 선택이 얼마나 기가 막혔냐 그런 얘기. 그 양반만이 국제사회를 알았어요.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국가가 안 돼요. 여러분 요즘 그 이 정부 국가 건국 논쟁이라는 게 있대. 건국 논쟁. 그거 확실히 알아야 돼요. 좌파에서는 상해 임시정부가 건국에 시초라는 거야. 그래 백 몇 년 그래요 지금. 1919년에 생겼으니까 상해 임시정부는.
근데 지금 보수 정부에서는 건국은 1948년 8월 15일 정식 국가가 될 때가 국가다 이게 건국. 응? 그럼 이제 여러분은 어느 편에 있는지 서로 의견이 다릅니다. 그럼 이건 개인 주장이야. 제가 얘기하는 것은 자 임시정부는 어디까지나 임시정부야. 임시정부 국가가 아니야. 그건 왜 국제사회가 인정을 안 하는데? 응? 그 헌법도 있고 다 규정도 있고 다 국가 규격을 갖췄어요. 국장도 있고 외국가도 있고 다 있었어요. 국기도 있고. 그런데 안 해요. 국제사회가 국가로. 그러니까 지들 마음대로 갈라서 분단시켜버린 거야. 왜? 그때 대한민국은 일본 영토 안에 속해버렸어. 일본 주권일 때. 그것도 고종 황제가 사실상 일본에다 갖다 바쳐버린 거야. 이완용이가 팔아먹었다고 말로 우리가 그런 거지. 합법적으로 내각회의를 통해서. 그러니까 일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일본과 함께 대한민국도 져버린 거야. 2차 대전에서 패전국. 그러니까 전승국들이 들어와서 분할 점령을 할 수 있었던 거죠. 프랑스는 드골이 런던에다 망명정부를 가지고 있었죠. 그러지만 그 나라는 망명정부지만 국제사회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관계를 인정해서 27개 나라가 인정해줬어. 근데 우리는 중국 장개석 정부도 인정 안 하고 미국도 인정을 안 하니까 국가가 안 되는 거예요. 국가는 첫째가 영토죠. 둘째가 국민이죠. 셋째가 주권이죠. 넷째가 정부죠. 다섯째가 국제관계예요. 국제관계 승인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것이 하나도 없잖아. 우리는 영토가 있어요. 국민이 있어요. 주권이 있어요. 정부가 이 정부만 하나 똘랑 가지고 있었죠. 임시정부. 그러니까 임시정부잖아요. 정식정부가 아니잖아요. 아, 영토도 없고 국민도 없고 주권도 없는데 어떻게 정부가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임시정부예요.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기반이 돼가지고 뿌리를 만들어서 애국을 해가지고 건국까지 오는데 기여했으니까. 그리고 우리나라가 통일을 아주 선거를 통해서 제헌 헌법을 만든 국회의원들을 세워가지고 그들이 헌법에 의해서 나라를 세웠으니까 48년 8월 15일은 건국이고 어? 상해는 독립을 위해서 우리 국민의 마음을 전부 모아서 움직여줬던 임시정부, 임시정부. 그러나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해서 대한민국이 생겨났다고 기록했어요. 분명히 거기서부터 왔다고. 그러니까 건국은 48년 8월 15일이에요. 그리고 나라가 생긴 것은 단군조선, 태백산에서 백두산에서 단군왕검이 정치를 시작한 것이 개국이야. 그래서 개천절 그러는 거야. 아, 이해가 가면 박수 한번 쳐보시오. 그런 종집을 찍어야지 나라가 건국기념일 하나도 못 갖는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야. 지금도 좌우가 갈라지. 그러니까 어떤 사람 그래요. 통일하기 전에 남남 갈등부터 없애라고 말이야. 근데 그게 불가능해요 지금. 분단이 끝나야만 어느 정도 통일 의식이 생기지 갈라놓은 상태에서는 끝없이 갈라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이념 갈등 때문에 1년에 약 300조를 써요. 300조. 이거 민노총 보세요. 매주 금토일날 나와서 일요일날까지 20만 30만 명이 동원되면 생산 안 하잖아요. 또 그 다음에 촛불 들고 다니는 사람 그냥 옵니까? 다 버스로 대절해서 오잖아요. 비용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소모비용 국민이 단합하지 못한 병이 300조 들어간다니까요. 이걸 갈등공화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통일을 해놓고 해결해야 돼. 근데 통일이 쉽지 않죠. 아까 얘기했죠. 전쟁 아니면 마음의 통일인데 우리 남북 간에는 전쟁을 해버렸잖아요. 그 다음 북한에는 특이한 사상체계가 있잖아요. 그냥 일반 공산주의 국가 같으면 통일돼도 괜찮아요. 사상이란 것은 일시적으로 국민이 갖고 있는 생각을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일제시대는 항일사상이잖아요. 항일사상. 근데 지금은 극일사상, 일본을 뛰어넘자 그러잖아요. 이미 우리가 일본을 뛰어넘었어요. 세계에 가보면 한국 1등 국가예요. 미국도 제치고. 중앙아시아 같은 나라,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타자키스탄 뭐 다 한번 가보세요. 전부 백화점에 한국 가전제품이 중앙을 다 차지하고 일본 상품이 변두리에 먼지 끼어있어요. 파나소닉, 소니 이런 거 찾은 사람이 없어요. 이미 세계를 제패해서 자동차, 뭐 반도체 이거 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초조한 거야, 지금 성질나. 저 달길 수밖에 없어, 저건. 비행장에다 쓰려면. 그걸 옛날 무슨 정신대 끌고 와서 막 그냥 그 소녀상 들고 다니면서 세계적으로 이거 할 필요 없어. 냅둬도 무릎 꿇고 이미 졌다고 알아, 자기들이. 한국에 졌다고. 이번에 캠피 데이비드 회담도 윤석열이가 만들어 놓은 작품이 우리 대통령이. 응? 그 양반이 그래도 복관 생활하면서 공부를 많이 했더라고, 영어 온 것 보니까. 응? 기시다는 영어에 알파벳도 제대로 모르더만 보니까.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대통령은 국제적 언어의 영어에 좀 능통해야 돼요. 그래야 국제사회에서 주도권을 가는. 언어가 사람을 설득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든이 완전히 취해가지고 그 오랜 시간을 그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 윤길중 교수님인가? 그분 얘기를 많이 위로를 드렸더만 그거 참 잘한 일이지. 그래서 주도한 거예요. 그래서 삼국의 안보의 영역을 넓히고 북의 핵 확장, 핵을 발사했을 때 어떻게 제재할 거냐, 어떻게 선제 타격을 해서 핵을 없애버릴 거냐. 지금 이런 제도를 시스템화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번에 완전히. 일본 비행장을, 미국 비행장을 마음대로 쓸 때 일본 사람들이 반대하지 못하도록 여론을 만들어버렸다. 이게 대단한 거야, 이거. 대단한 거야. 그거 아니면 공격한다니까, 지금. 이런 면에서 전쟁으로 통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결론을 내리자면. 근데 전쟁은 안 돼요. 왜냐? 너무 무기체계가 무서워요. 6.25 전쟁 때 남북한 450만 명이 죽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화력이 100배 높아져요. 100배. 그러면 몇 명이 죽게 10배만 높아도 4,500만 명이에요. 그 다 죽고도 누가 박수를 칠 거예요? 이긴 놈이 없는데. 죽어버렸는데. 아마 바퀴벌레가 박수 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뭐하고 있어, 바퀴벌레가? 노래 부른다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는 전쟁으로 안 됩니다. 그러면 감정으로 되느냐? 안 돼요. 이미 남북 간에는 철천지 원수의 마음 박혀 있어요. 매일 북한은 남조선 해방을 위해서 외치고 있는데 우리도 지금 북이 공격하면 가만 못 있잖아요. 이제 윤석열 정부는 한 개 미사일 쏘면 열 개씩 쏘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아주 무기 앞에 벌벌 떨게. 그게 이스라엘 전략이야. 이스라엘 그 아랍의 쉬운 두 개 나라하고 싸우는 거, 이스라엘이. 인구 한 700만 되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기는 거예요. 뭐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첫째, 그들은 선민,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다. 절대 안 진다. 신념 있잖아요. 비행기 한 대 떨어지면 외국에서 열 대 사들여요. 어? 그리고 전쟁 났다고 소식이 들리면 모든 세계 공항에 이스라엘 할머니들이 전부 줄 서 있어요. 자기 조국에 간다고. 아, 전쟁터를 왜 가냐, 나와야 되는데. 그럼 할머니들 얘기가 그럴듯해요. 내가 가서 젊은이들 앞에 서서 총알을 맞는 총알받이라도 하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은 조국인데. 이것이 이스라엘을 버티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술이 뛰어나가지고 아랍보다 훨씬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핵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못 건드려요, 그 나라를. 찔벅찔벅하다 말지. 그러니까 북한은 우리를 깔봐가지고 이것들이 뭐든지 다 된 줄 알아요. 무장공비도 보내고 청와대 기습도 하고 별짓다 하잖아요. 예, 우리 저 천안함 폭침된 거 보세요. 누가 그렇게 정확히 갈라버려요? 잠수함이 들어가서 밑에서 받아버린 거지. 그걸 또 미국의 공작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니, 이따구 소리 하는 놈들이 지금도 쑥스러웠다니까? 여튼 대한민국 정신 차려야 돼요. 광주 사태 같은 거 보세요. 죽기는 160명이 죽었는데 유공자가, 공로자가 몇 명인지 아세요? 4,367명이야. 별놈이다, 유공자야. 181가지 특혜를 받아, 그 사람들은. 공무원 시험 봐가지고 가점 주지. 진급을 떠도 가점 인정해 주지. 그 다음에 특별법을 만들어가지고 광주 사태를 논하면 진역사라. 이거 지만호이 지금 2년째 살고 있잖아요. 광주에 저 북한군 들어왔다고 했다가. 그 명예로운 사람들, 진짜 유공자가 계세요. 응? 그 사람들까지 더럽죠. 왜 뭐 명단을 못 밝혀? 아, 유공자는 떳떳해서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온 사람 참전용사라고 붙이고 옷도 입고 나오잖아요, 모임에. 그 광주에서 유공자도 돌아다닐 수 있게끔 해방을 시켜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왜 광주시장인 걸 결정해? 전라도 사람 창피한 게 말이야. 유공자는 국가 보훈처가 해야지. 아,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세월호란 게 뭐예요? 학생들이 수학여행 가다가 교통사고 난 건 해상 교통사고. 그걸 왜 정치화하냐 이거야. 어? 아, 해상 교통사고 얼마든지 나잖아요. 버스 타고 가다가 뒤집어지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왜 특별 혜택을 받아? 이런 무질서한 나라가 어디 있냐 그런 얘기야. 나라답지 않으면 통일할 생각 말아라 이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래서 통일은 결론적으로 무력으로 안 됩니다. 흡수 통일도 안 돼요. 어느 쪽에 은을 먹어도 내전이 일어나요. 들어오질 않는다니까 마음이. 그래서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것이 완충제가 필요. 완충제. 전쟁만 억제시키면서 남북 간에 이제 점차적인 교류를 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면 사람이 변해요. 제가 북한 사람을 자주 만났는데 명함을 이제 통일교육협의회 의장할 때 제가 통일부에 통일교육협의회 의장을 한 4년간 했거든요. 그때 그 명함을 금강산에 주었더니 그 와서 그 설명하는 사람들 환경력 감시원들이죠. 이 사람들이 아 통일선생님 그래 통일선생님 그러더니 젊은 놈이 하나 와가지고 부인하고 알게 됐는데 남편을 데려왔어요. 그 남편이 나보고 갑자기 큰아버지 합시다 그래요. 자기 집 큰아버지라는 거야. 지가 아버지보다 나이가 10살 많다고. 그래서 어이놈이 사람답네. 어떻게 네가 큰아버지를 아냐 그랬더니 아 남쪽에도 아버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 아 그러더니 뭐 별걸 다 갖고 왔어요. 뭐 먹을 걸 뭐 옥수수도 쪄오고 고구마도 가져오고 자기 집이 금강산 원정리 바로 옆에니까. 근데 나중에 와서 귀에다 대고 남들 들을까 없으니까 꼭 작은아버지만 아니 큰아버지만 들으시라고. 그래서 뭐냐 그랬더니 금강산에 골프장이 생긴데 거기에 취직을 시켜달라는 거라고 그러. 뭔 뜻이 있었더만 이놈이 봐라. 그래서 왜 골프장 같은 데서 일하려냐 그랬더니 거기 가면 팁을 받는다는 거야. 팁을 알았더라니까 이놈이. 월급보다 팁이 많다고 그러더라는 거야. 이게 사람이야. 다 내적으로 들어가서 만나보면 또 한 놈은 북한의 그 소속이 보위부 소속인데 그놈이 내가 북한에 가서 한 열흘 있는 동안에 나를 늘 안내한다면서 감시하고 돼 있는 거야. 근데 마지막 올 때 내가 200불을 줬어요. 그랬더니 돈을 다시 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애국 헌금으로 마땅히 받아야 되지만 이 돈을 내가 사적으로 쓰려 합니다 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내과 소화기 계통에 병이 있어가지고 약을 먹어도 안 듣는데 누구 얘기를 들어보니까 남쪽에서 처방한 약을 갖다 주면 잘 낫는다고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그 약값으로 200불을 돌어준다는 거예요. 지가 받았다가. 그래서 약값은 거저 가져오면 약이 안 되지 않아요. 돈을 받아야지. 그래서 도로 받았지 내가. 그래서 약을 한 3년분을 샀어요. 의사 한 분을 잘 사겨가지고 어? 소화계통을 3년을 막 이만큼 백으로 하나야. 요걸 다음에 갈 때 갖다 줬더니 아침 저녁으로 눈물 흘리면서 우는 거야. 이거 먹고 부인이 벌써 세 번째 먹더니 소화가 잘 된다고 얼굴이 빛이 밝아졌다는 거야. 사람은 똑같더라니까요. 어려울 때는. 그래서 시간을 두고 우리가 교류하면 우선 우리 기업이 중국으로 갈 말로 북한으로 가는 거예요. 자동차 공장 세우고 해주에다가 그 다음에 반도체 공장 평양 옆에 평강에다 세우고 그 다음에 뭐 석유화학 같은 거 들어가고 그래서 그쪽에 노동력을 쓰는 거예요. 그쪽에 노동력을 얼마에 한 임금 15만 원 정도예요. 우리 돈으로 한 20만 원 줘세요. 금강산에서 17만 원씩 줬으니까 그 수준에 맞게 올려가야 돼요. 만일 통일돼가지고 일이 몰려와가지고 등짝에다가 20만 원 주면 일하갔다가 몰려오면 큰일 나는 게 남쪽이. 응?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왜 통일을 반대하냐? 세 가지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첫째 혼란, 둘째 비용, 셋째 일자리 때문에 반대하는 거예요. 응? 근데 찬성한 놈들이 있더라고 통일을 젊은 대학생들이. 그래서 왜 찬성하냐고 물어봤더니 군대를 안 갈 것 같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더만 이놈들은 벌써 그걸 알고 있더만. 응? 통일되면 군대 숫자가 60만으로 줄어든대 남북한이. 그러면 기병이 아니라 개병이 아니라 모병이다 이거야. 그때 안 간다 이거야. 그러면 자기는 라이프 사이클 인설계에서 2년을 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이렇게 계산하고 있더라고 애들이.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통일도 경제적으로 이득이 있어야만 통일에 가담한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부터는 결정을 해야 돼 우리가. 그러면 어려우니까 군사적으로도 안 되고 감성적 급소도 안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야.
결정해야 돼. 뭘? 분단을 계속 지속할 거냐? 분단을. 통일한 분단으로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분단은 끝없이 비용을 지출해야 됩니다. 그걸 분단비용이라고 해요. 그걸 소모비용이라고 해요. 끝없이 북한 무기에 반해서 그걸 뛰어넘는 무기를 우리는 개발해야 돼. 핵이 아니더라도. 응? 지금도 개발하고 있잖아요. 국방비를 그래서 많이 쓰는 거 아니에요. 분단은 끝없이 소모를 해야 돼요. 아까 갈등비용 300조 지불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러냐? 통일이 할 거 아니냐? 이게. 통일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반드시 국제사회가 한반도 중상 어떤 급박한 사태가 나면 한반도를 중립화시키거나 이해관계 때문에 중립화시킬 수가 있어요. 동맹을 해체시키고. 응? 얼마 전에 그 스위스가 나폴레옹 시대에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중립화시켜 놨잖아요. 그 다음에 중미에 있는 그 니카라과 말고 그 옆에 조그만 나라 하나 있는데 그 나라도 중립국가입니다. 자기가 스스로 중립을 해요. 그러면 국제사회가 견제하면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 나라대로 살아라. 아마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그렇게 해야만 영구적 평화를 보장을 받을 수 있지 않는가.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정도 구한 말에 중립화를 수없이 연구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그러나 안 돼요. 그때는 왜 안 되냐.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지생할 만한 국방력이나 경제력을 가지고 있어야 중립화도 가능한 거예요. 1대1로는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일본이 공격했다면 일본하고 대등이 달라지고 나머지 나라가 일본을 공격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견제하는 거예요. 바로 스위스 같은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시기가 다가오고 있지 않은가. 그 다음에 김정은이가 죽어요. 뭐 가깝게 보면 3년, 멀리 보면 5년 봅시다. 점쟁이들 말이니까 내가 틀리면 할 수 없지만은. 죽으면 북한에서는 더 이상 혈통이 없어, 이제. 김여정이 안 돼요. 북한의 가치관은 유교윤리 가치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김정은이 밑에 아들로 계승되지 않으면 안 받아들여요. 그러면 지금 아들놈이 지금 현송월이하고 난놈 사이에 11살짜리 하나 있어요. 김주애보다 한 살 위에. 요건 좀 어리벙벙해요. 갖다 내세울 수 없어. 근데 이제 이설주가 난놈이 4살짜리가 있어요. 요놈 언제 커서 그런 후계를 얻었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3대 백조협정 끝나요? 그러면 거기서 드디어 집단 지도체제가 나오는 거예요. 집단 지도체제. 그걸 장성세가 꿈꾸다가 한 거예요. 집단 지도체제. 그럼 합리적 방법에서 북한 인민들에게 우선 밥을 먹여줘야. 그것을 남쪽과 같이 합치는 거다. 그러면 우리의 자본과 기술이 북한의 노동과 자원을 만나요. 응? 우리는 기술과 자본 있잖아요. 북한은 노동 있고, 그 다음에 자원이 있어요. 대한민국의 총 자원은 2009년에 광업진흥청이 남북한을 조사했어요. 그때는 괜찮을 때니 결과. 남쪽에는 얼마가 들어있냐? 세멘트 있죠, 세멘트. 충청북도고 강원도 이쪽으로 있는 세멘트 경상도로 연결된 동해안에 거기에 364조가 들어있어요. 2009년 계산입니다. 근데 북한은 약 300종에 300종. 아주 세계적으로 희귀한 광물이 들어있어요.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쓰는 리튬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반도체에 들어가는 뭐요? 희토류, 응? 그 다음에 석유, 그 다음에 금, 그 다음에 저 뭡니까? 저 철광, 무산의 철광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북한에 매장되어 있는 광물의 가격은 7천조가 매장돼요. 7천조. 그러면 그동안에 광물 가격이 3배 올랐어요. 2009년부터. 그러면 경단이 약 2경에 가까운, 1경이 아니라 2경. 응? 그 정도의 광물이 매장돼 있어. 그럼 우리나라가 아까 공급망 때문에 큰일 났다고 그랬잖아요. 북한의 자원 가지고도 뭐든지 만들 수 있어요. 하나만 예를 들게요. 지금 포항제철이 저 브라질에서 원석을 가져요. 원석. 철광 원석. 선철 원석. 그것을 톤당 200불에 가져와요. 톤당. 그리고 4개월 걸려서 가져오는 거예요. 배로. 근데 무산에서 가져오면 톤당 80불이야. 지금 가격이.
그걸 기차로 낮은 선봉까지 3일에 걸려서 와요. 거기서 배에다 싣고 포항까지 6일에 오는 거야. 그럼 4개월 걸려서 오는 선철이, 원석이 열흘 만에 도착한다, 열흘 만에. 얼마나 엄청난 비용이 절감하냐, 이게. 그 다음 무역을 할 때 전부가 배로 해야 되고, 그 다음 비행기로 해야 되잖아. 철도로 간다, 이게. 유럽까지 가는데 배가 3개월 걸려, 3개월. 그 다음 거기다 하선해야 돼. 근데 철도로 가면 유럽까지 한 달이면 가는 거야. 동남아는 15일이면 가고. 그러니까 우리가 물류나라잖아. 물류비가 3분의 1로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면 대한민국도 발전하고 북한도 발전한 거야. 그래서 경제 전문가들은 남북 간의 자원만 원활하게 쓰기를 하면 북한은 약 12%가 성장하고 남쪽은 8% 성장한다는 거야. 그래서 미국의 유명한 그 경제학자들이 2050년 세계 두 나라는 미국과 한국이다 그런 거예요. 미국과 한국하고 맞닿는다. 그때 대한민국의 우리의 국민 소득은 약 10만 2천 불, 미국은 10만 7천 불로 보고 있어요. 역시 미국은 첨단을 달리는 소위 선진국 다국적, 그러니까 그 자리를 안 놓치고 지금 중국을 견제할 것이고 그 뒤를 바짝 따라간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이것이 통일된 대한민국입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에게 통일 대한민국을 후손들이 남겨줘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긍정적인 통일관을 심어주자. 통일은 절대 적자가 아니다. 흑자다. 대한민국의 미래고 대한민국의 꿈이고 대한민국의 비전이다. 그래서 지금 맡은 바 임무에 대해서 충실하면서 나라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미래를 위해서 노력해 주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 짓습니다. 감사합니다.